이번 시간은 화양지구 중심상권 마지막 분양 아파트입니다. 총 999세대의 전타입 84타입으로 되어 있고 주차대수 1.38대로 넉넉한 신형 지웰입니다. 먼저 신형 지웰 입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양지구 9-1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중심 상권은 바로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도보 5분으로 해놨지만 출입로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쪽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5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각선 거리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안중 출장소, 공공청사도 종합병원도 10분, 이렇게 10분 내에 주요 시설들을 걸어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 사진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양지구 현장 사진입니다. 자, 중심 상가 지금 보이시죠? 자, 신형 지웰은 중심 상가 대각선으로 해서 거의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신형 지웰은 중심 상권에서 마지막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중심 상권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휴먼빌 분양 완료됐고요. 가장 먼저 분양을 했죠. 어려움 없이 분양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포레나와 서희 1차 중심 상권을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희 1차도 어려움 없이 끝났고요. 포레나도 어느 정도 나간 이후부터 방치 상태로 분양하는 방식을 뒀는데 분양 완료가 다 되었고요. 신형 주엘이 분양하기 이전에 푸르지오가 분양을 했습니다. 푸르지오는 70% 분양률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뭐 영상을 늦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푸르지오의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 상권 쪽으로 아파트들이 분양이 어렵지 않게 다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푸르지오는 2024년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르지오가 먼저 분양을 했고 신형지웰은 몇 달 차이를 두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푸르지오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올해 분양은 지금 푸르지오가 다 휩쓸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푸르지오는 분양을 하자마자 거의 빠르게 조건 변경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24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모두 다 계약 조건의 변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계약 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분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푸르지오가 모든 분양을 다 휩쓸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지웰이 계약 조건 변경을 이렇게 빨리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푸르지오가 어느 정도 끝나가다 보니까 신형지웰도 이 타이밍에 계약 조건 변경을 한 겁니다. 뭐 물론 계약 조건 변경이 신형지웰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워낙에 푸르지오 쪽으로 사람들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사실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신형지웰이 한 번 더 500만원으로 내집 마련,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정비해서 9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형지웰은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푸르지오는 어려움 없이 이제 앞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양지구에서 중심 상권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신형 지웰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 상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려움 없이 분양이 끝난 거를 다 볼 수 있었고 푸르지오도 이제 다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심 상권에 있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형 지웰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신형 지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신형 지웰은 위쪽으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위쪽의 초등학교는 개교가 확정이 된 곳이고요. 아래쪽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위쪽으로 가야 돼요. 출입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등학교 입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서 그렇지 초품하라고 우기면 초품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걱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앞은 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등교 학교 이렇게 할 때는 다 보호 조치가 될 겁니다. 신형지웰은 그래서 이렇게 중심 상권과 가깝고 초등학교와 가까운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었으면 어떤 동들이 신형지웰에서 가장 좋은 동일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신형지웰 위쪽으로 대부분의 주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화양지구에서 미분양이 1년, 2년
이렇게 지속된 단지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얄층, 로얄동들은 로얄동까진 모르겠지만 로얄층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안에 다 끝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층들은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있는 거고요. 같은 분양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층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신형 지휘율이 999세대, 거의 10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것 같지만 신형 지휘율을 이렇게 보면 꼬마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동의 로얄층은 더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신형 지휘율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보이시는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호실 상담, 모델하우스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로얄동, 로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세대를 말하는데 선착순 초반에 로얄층, 로얄동 같은 경우는 그 단지가 미분양이 1년, 2년 간다라고 하더라도 로얄층 세대는 초반에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로얄층 세대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동 같은 경우는 중심 상가와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니까 가장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출입구가 없잖아요. 출입구가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02동이 가장 가깝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배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쪽문 낼 수 있습니다. 2배업이 있어도 낸다는 보장은 없지만 충분히 협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01동 같은 경우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상권도 어차피 중심 상권 가려면 출입구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권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바로 101동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초등학교가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1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가깝고 상권도 가깝고 단지 내 상가와도 가깝고 101동 같은 경우는 실거주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있을 만한 그런 동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110동 같은 경우는 학교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도 바로 있으니까 뭐 편의점도 집 앞에 바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0동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고요. 하지만 110동은 꼬마동이라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는데 학교와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가깝고 여기는 저층도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따져본다라고 하면 110동도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는 그냥 논이거든요. 이쪽에 뭐 높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조망이 뻥 뚫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109동, 107동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망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조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테두리 세대들을 많이 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07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동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들이 기역자 테두리 세대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아셨으니까 이제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현재 계약 조건 변경이 5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내가 옵션을 아예 그냥 무옵션으로 해, 그러면 그 500만원만 있으면 그냥 입주까지 내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계약 조건 변경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5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5% 계약금을 다 내면 이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페이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금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0만원으로 내 집 마련 하시면 되는 거고, 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백도 가능한 거니까. 마지막 중심 상권 아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 상권 아파트는 분양이 어렵지 않게 끝나는 거 다 보여줬어요. 신형 지휘율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기역자 테두리 세대들은 거의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연락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도금 무이자는 당연히 화양지구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7년 4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러면 입주 기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입주가 좀 긴 게 더 유리하죠. 자금 마련할 시간도 있으니까 27년 4월이면 화양지구 인프라들도 웬만큼 조성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도시 생활을 입주 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층들은
분양이 빨리 끝나니까 빨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하우스도 이야기해 볼 거고 계속해서 신형지웰 다뤄 드릴 테니까요. 신형지웰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대표번호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신형지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